운동도 안 하지. 엄마,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그 운동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 기본적으로. 그럼 나름 맨날 그렇게 하지. 거기다가 고기 좋아하지. 좌우간에 뭐 나쁜 건 다 해. 아니, 담배를 끊었잖아요, 그래도. 아, 그거 참 용해. 담배를 끊었어, 그거는. 그 애처럼 이렇게 비대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 집안에 내력이 있어가지고 그 뭡니까 이거 혈 고혈압으로 고혈압 혈전 오는 거 그거로 돌아가셨거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법대 교수를 지냈던 준한 씨 아버진 어린 남매를 두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제가 결혼식 때 알았는데 그 이제 하객들 중에 저희 먼 친척들 평소에 못 뵀던 분들이 제가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니까 아, 너 아버지랑 목소리가 똑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응. 제가 아버지랑 목소리가 똑같대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 노래하는 소리도 제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닮는가 봐. 아들이 겨우 두 살 때 미망인이 된 어머니는 교직에 몸담으며 홀로 남매를 키웠다. 그렇게 한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외로이 사셨던 어머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도 예약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응. 가야 되거든. 시시 응.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 전화하시고. 오늘 밤에 이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대. 지금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대니까. 응응. 어, 어. 조심하시라고. 알았어. 응. 가요 엄마. 안녕.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준한 씨.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따로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무겁다. 네. 아, 그냥 뭐. 엄마 만나보니까 마음이 복잡해. 어머니 기운이 없어 보이시나보다. 준한 씨가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한 번씩 준한 씨는 이렇게 아무도 들이지 않는 자신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곤 한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지영 씨 눈치만 살피는데 결국 밖으로 나가버린 준한 씨.